우와, 진짜? 와, 요즘 꽃가루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아니, 확실히 요즘에는 검정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꽃가루가 너무 많이 앉아있는 게 눈에 띄고, 세차를 하고 나서 하루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야. 세차비에서, 뭐랄까, 딱 드라잉존으로 이동만 해도 이미 꽃가루가 앉아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일단 뭐 꽃가루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 없죠. 이 영상 다 20살 넘으신 어른들이 보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8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꽃가루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꽃가루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수 있는지,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리고 어떠한 세차 지식이 없고 도장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상처를 유발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까지 제가 오늘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꽃가루가 있으면 진짜 불편한 점중 하나가, 내가 창문을 안 열고 주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게 문을 열고 이렇게 문을 열고 닫기만 해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 주행하다가 욱속이 녀석이 나타났어요. 그제 차를 타려고 왔어 하고 문을 열고 쾅 닫았는데 그 안으로 먼지가 쿵 하고 들어오더니 대시보드에 싹 안고 내비게이션에 이미 붙어있는 모습을 보는 거 진짜 짜증나 죽겠습니다. 되게 짜증나요. 그리고 실내에서 일단은 계속 쌓이는 게 느껴져요. 가죽이를 이쁘게 코팅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꽃가루 앉아있는 거, 그게 하루 만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뭐 흡연하시는 분들 차에서 잠깐 환기시켰다 하는데 담배 연기가 나가고 꽃가루가 들어옵니다.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리고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차에는 왁스 코팅을 이쁘게 입혀놨는데 꽃가루가 그대로 앉아있는 경우, 그냥 텁텁해 보이고 뭔가 세차를 한다고 광을 다 뭔가 그 꽃가루가 눌러붙어 앉아서 광을 좀 잃어버리는 느낌도 좀 주고요. 그리고 그 꽃가루들이 해를 맞고 비를 맞고 하면은 그게 찐득거리기 시작을 하면서 도장면에 고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불편하고 미관상 굉장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저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꽃가루가 붙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 자동차 덮개, 특히 노상 주차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덮개를 덮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꽃가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먼지들이나 미세먼지나 황사나 모래알이나 뭐 아스팔트에서 튄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도장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커버를 덮고 벗기는 과정 중에 수월마크를 유발을 합니다. 실제로 유발합니다. 그리고 물티슈 갖다 그냥 닦아내시는 분들, 아니면은 먼지 털이기로 터는 분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질이 있는 상태로 도장면 위를 움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수월을 유발을 해요, 실제로. 옛날 우리 삼촌들이나 아버지 뻘 되는 분들이 이렇게 먼지 털이기가 있잖아요. 이거 갖다 터는 행동, 아니면 타월로 이렇게 퉁퉁 치면서 하면 할수록 도장면은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세차. 꽃가루가 날리는 시절에는 일단 해가 뜨겁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차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자동세차를 돌리면 물때가 남습니다. 그리고 꽃가루가 털리긴 털리겠지만 아주 완벽하게 털리진 않을 거고, 꽃가루 털려고 자동차를 돌렸는데 이상한 얼룩들만 더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괜히 봄 지나서 이제 여름까지 지난 다음에 이 얼룩 어떻게 지워요 하고 새알람에 문의를 한다. 그래서 자동세차까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왁스 코팅이 잘 발려있는 차 있잖아요. 새알람 구독자분들이나 좀 코팅이 잘 돼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터치 세차기 정도, 그 정도는 비딩 슈팅으로 막 셀프 클리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내는 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꽃가루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정답이 없어요. 자연은 못 막아요. 진짜 자동차가 바깥에 돌아다니려고 하는 건데 바깥에 도는 그 작은 먼지들을 어떻게 피하겠어요? 세차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선 고압수로 그냥 꽃가루를 쳐내도 날아가 집니다. 에어로 뿌려도 살짝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어로 직접 꽃가루를 날리다 보면 아시겠지만 붙어있는 꽃가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고압으로 압으로 쳐내든지, 아니면은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으로 분사를 해서, 웬만하면 압축 분무기 프리워시보다는 이때는 스노우폼, 거품 형태인 프리워시를 사용을 해서 이물질을 뿌려주고 흘려내주는 게 가장 깔끔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꽃가루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정전기 발생이 좀 덜 되고 슬릭감이 좋은, 이렇게 도장면을 만졌을 때 보들보들해주고 미끌미끌거리게 만들어주는 슬릭감 있는 코팅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정전기 발생이 안 되는 왁스 코팅제들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끌어들여요. 그리고 먼지 털이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장면을 쓸다 보면은 정전기가 더 발생해서 더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슬릭감 있는 왁스 코팅제를 발라주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행할 때 꽃가루가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00%까지는 못 날리지만 최소한 지금 저 마세라티 두 대처럼 적당히 한 1, 2m 정도에서 봤을 땐 내 차 깨끗해 보입니다. 가까이서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꽃가루는 좀 보이겠지만, 슬릭감 있는 코팅제와 정전기 있는 코팅제를 사용하면 대표적으로 이 다섯 가지 아이템 정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자, 그러면 나는 왁스 코팅제가 좀 잘 발려있는 차량인데 형 근데 그 3PH를 그럼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같은 날씨는 사실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코팅제 위에 먼지만 앉아있는 거예요. 꽃가루만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3PH까지 갈 필요도 없고 알칼리성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꽃가루들이 이제 실내에도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매트에 쌓여요. 매트에 쌓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을 간간히 틀어준단 말이죠. 매트에 쌓인 이 꽃가루를 어떻게 제거하면 좋냐? 지금쯤 여러분들이 매트 청소 한번 해주기 되게 좋을 시기거든요. 이 영상처럼 매트 청소기에 매트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발로 밟는 방향이 아래를 보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면 매트 청소는 끝나고요. 그 다음 햇빛에 말려주면 깔끔히 청소가 될 거고, 자, 내가 코일 매트를 쓴다, 아니면 이중 매트다, 아니면 좀 두껍다 하는 매트들은 이런 식으로 맨 처음 고압수를 뿌려주고 프리오시젤을 뿌려서 이물질들을 불려준 다음에 브러시질을 해주면 더 깔끔히 되고요. 그 다음 고압수를 헹궈준 다음에 햇빛에 말리면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뭐 LCD 있고 뭐 유리도 있고 그 다음에 가죽도 있고 플라스틱 있고 이 안에 다 쌓이거든요. 우리 특히 내비 쪽 버튼만 봐도 거기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입으로 호흡 불면 안 날아가요, 이놈들이. 봄에는 해가 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가죽에는 손상을 주겠죠. 우리 사람 피부도 햇빛에 이렇게 가만히 노출되고 있으면 상하는데, 그래서 선크림 바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팅을 해주는 게 좋은데, 웬만하면 실내 세정 코팅제로 같이 해주세요. 세정 따로 코팅 따로 이 꽃가루 때문에 하기에는 좀 너무 뭐랄까, 어차피 금방 쌓인다 할까요? 근데 실내 세정 코팅제가 어차피 코팅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차장에서 실내에 쌓이는 꽃가루만 에어로 싹 불어줘도 세차장에 사람이 좀 없을 때요, 그렇게만 뿌려주거나 타월로 툭툭 쳐도 금방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가 쌓여도 여러분들이 다시 제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도 다시 앉긴 않습니다만 코팅이 되어 있고 앉을 때랑 안 되어 있고 앉을 때랑은 여러분들이 시간 소요나 작업 소요나 스트레스와 뭐랄까 체력 소모가 좀 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나마 제가 제 차에 사용하는 방법은, 자동차는 야외에 있고 유리에도 꽃가루가 앉고 플라스틱에도 앉고 타이어에도 휠에도 앉아있고 그 앞에 뭐 엠블럼에도 앉아있고 크롬에도 앉아있고 하이그로시도 앉아있어요. 이 모든 면을 그냥 코팅하려면은 왁스 코팅제, 이제 습식 코팅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습식 코팅제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습식 코팅제를 뿌려서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준다. 습식 코팅제를 쓰는 이유는 슬립감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저 세차베이 안에서 세차를 모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프리워시하고 카션프를 사용해주고 물기가 묻어있는 상태에서 습식 코팅제 뿌려주고 구석구석까지요. 왜냐하면 이제 벌레도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습식 코팅제 분사하고 고압수만 뿌려서 마무리시키고 재빨리 나와서 드라이기존에 와서 드라잉만 빨리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5분 내에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벌레도 생기고 그리고 꽃가루도 많다 보니까 세차를 최소한 간편하게 해야 된다. 자, 자동차를 관리하는 입장으로서 또다시 봄이 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은 못 이긴다. 그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슬립감 있는 코팅제나 스피드 코팅제를 썼을 땐 그래도 내 차를 보호할 수 있는 일단 보호막은 항상 생겨져 있고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알고 봄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꽃가루가 있는 채로 비를 맞았다 하면은 웬만하면은 재빨리 물때가 생기지 않게 또 꽃가루 얼룩들이 늘러붙지 않게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씻겨주는 거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에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서 자동차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